남성 건강에 대한 국제학회 최신 지견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논문 읽어주는 의사. 자, 그리고 이제 미니 주페트라고 처음에 저도 같이 연구를 했었던 내용인데, 미니 주페트는 사실 미니 스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소변이 약간씩 새는 요실금이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오르가즘을 느낄 때 소변이 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는 아직까지 뭐 없기 때문에 클라이맥추리아라는 텀인데 한국말로는 없어서 저는 오르가즘성 요실금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치료가 원래 없었는데 팽창 임플란트를 하면서 그 음경이랑 요도가 해면체랑 요도가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천 조각이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 몸에 삽입할 수 있는 천 조각을 넣어서 거기다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플란트가 팽창하면서 요도를 압박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이제 요실금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클라이맥추리아, 그러니까 극치성 요실금만 원래 타겟을 해서 개발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약한 요실금 환자한테도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는 한국에서 이미 그렇게 이제 조금씩 해보고 있었는데 제 환자들 뭐 제 경험이라고 해봐야 뭐 20케이스 좀 넘는 정도니까 뭐 해외 입원에 나가서 한 30케이스 뭐 40케이스 이렇게 많이 했던 뭐 비슷하게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해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미니 주페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는 조금 더 요실금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전립선암 수술 받으신 분들 그렇게 이제 얘기됐던 게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점점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것만 하다가 발기부전만 보다가 약간 요실금도 보고 특히나 페이로니 병도 같이 우리가 치료하고 이러면서 점점 적응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이니까 이것도 점점 더 진화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